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시초가도 중요하겠고 또 장중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 그런 비장한 금요일 아침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지, 과연 이 전문가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근 팀장의 지난 종목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공략 이후에 현재까지의 상승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했습니다. 먼저 히림입니다. 매수 실패했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5월 21일에 SK바이오사이언스 시초가 공략 이후에 현재까지 흐름에서 최고 상승률이 5.54% 기록했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또 이 종목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5월 28일에 옵티시스가 35.14% 한 주 동안의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최고가가 2만 원 목표 주가를 뚫어내면서 목표 주가보다 3,500원이나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네요. 자, 이 포트를 한마디로 모 아니면 도 아닌가. 네, 모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뭐. 예. 도도 나왔고요. 모도 나왔고. 네, 정확하게 도와 모가 한꺼번에 보이는 그런 리스트였는데 네. 옵티시스 전략 다시 알아볼까요? 옵티시스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웃으실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에게 수익을 주고 장렬히 전사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는 다시 타이밍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일단 옵티시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요 종목은 포트에 빼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으면 계속 가져간다고 말씀드렸듯이 네네. 오늘 계속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드린 대로 어쨌든 그 다음 주 AS가 있기 때문에 그때 예. 말씀드린 기준으로 계속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옵티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익 확보 차원에서 이거는 매도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네. 계속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목표 주가 17만 5천 원 유지를 하시는 건가요? 네네. 예, SK바이오사이언스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7만 5천 원 목표 주가, 손절가는 15만 5천 원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알아봤었던 옵티시스, 바로 5G 통신장비 부품 업체. 네. 잘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고요, 옵티시스. 자, 그렇다면 그다음에 오늘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될지 먼저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떤 변수를 보십니까? 오늘은 조금 안전하게 가져왔습니다. 항공업종을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일단 아시다시피 지금 여행도 재개가 되고 그리고 뭐 미국의 일상 정상화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많은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장에서 조금 안전하게 상승하는 종목도 한번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종목이 있었는데 그건 지금 제가 확신이 안 들어서 못 가져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종목은 제외를 하고 그래서 후보군이 3개 있었는데 네. 그래서 2개를 제외를 하고 이제 항공업종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그 항공화물 운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홍콩에서 지금 미국 쪽으로 가는 노선들이 해외 장거리 노선이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조금씩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장거리 노선 쪽으로 보게 되면은 너무나 당연히 대한항공을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항공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장거리 노선에 대해서 취향뿐만 아니라 일단 미국령 쪽으로 그 취향을 하고 있는 노선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적자지만은 이런 노선들이 취향의 제기가 되고 해외여행객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지금은 적자지만 또 그때 가서는 시간이 지나면은 뭐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 쪽에 흑자 기대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항공주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일단은 지금 대한항공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른 항공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항공업종, 여행업종, 그리고 소비와 관련된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네.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테마는 뭐 백신, 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뭐 이미 시작이 된 게 바로 보복 소비였고요. 네네. 연초부터 사실 뭐 소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네네. 거예요. 저도 뭐 연초에 계약할 때 아이들 옷 많이 사주고 계절이 바뀌니까 제가 네. 아이들 옷 사준 그 금액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제 생각보다 더 많이 샀더라고요. 네. 금액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었고 이 보복 소비 가운데서의 이제 카테고리 가운데서 여행 카테고리를 주목하자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신을 맞으신 분이라면 이제 항공사들이 네. 관과 사이판에 네. 노선을 재개를 했기 때문에 네. 올 여름에 해외여행 갈 수 있다고 희망을 품는 분들도 네. 굉장히 많으시고요. 항공주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네. 보셨는데요. 어떤 종목 시초가에 공략해 볼까요? 제주항공입니다. 네. 그 지금 주위에 보니까 이제 그 백신을 맞고 난 뒤에
해외여행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것만 보더라도 어찌 보면은 항공주가 앞으로 이제는 수익성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전보다는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은 괌하고 사이판 쪽으로 이제 시향을 이제 7월 달부터 시작을 할 건데 네. 이게 세계 항공사거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아. 근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조금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식권 일이 좀 많아가지고 아시아나항공 쪽보다는 그래도 제주항공이 그래도 지금 백신 관광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항상 종목을 보실 때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분명히 중요한 건 이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이슈에 포커스를 맞춰보게 되면 이 이슈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악재도 있을 것이고 호재도 있을 네. 것인데 어디에 영향을 받냐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시아나항공은 이 여행 재개라는 호재를 조금 시간차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항공이 좀 더 매력이 높다는 판단에 제주항공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6월달 사이판 그리고 8월달 괌 노선을 취항할 예정인데 이렇게 그 해외 노선 쪽으로 취항을 시작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지금은 적자지만은 업종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흑자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지금 적자보다는 앞으로 그래도 흑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뭐 증권사 리포트 나온 것을 보면 빠르면 4분기에 뭐 흑자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보더라도 어쨌든 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소비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영화관까지 이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수급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급뿐만 아니라 이 수급도 받쳐주게 되면서 앞으로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 전고점 돌파. 저는 신고가 가는 종목은 무조건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고가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송하지만 오늘 당장 목표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종목은 일단은 다음 주 이 시간까지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29,000원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5,500원 제시를 하면서 요거는 조금 느긋하게 가져가시면서 안정적인 좀 수익을 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보고 싶네요. 예. 제주항공 지난 3월 그리고 5월에 고점을 무사히 통과하면서 저항을 이미 돌파했습니다. 그게 네. 엊그제 흐름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어제는 다소 쉬어갔는데 어제는 뭐 거의 소폭의 또 상승을 기록하면서 음봉을 보이긴 했지만 네네. 이 저항을 돌파한 이후에 힘이 빠지지를 않고 네.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를 지속할 흐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뭐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은 네. 올 여름에는 이제 여객으로 하늘길이 네. 완전히 열린다고 봐야 될까요? 정부는 일단 네. 그 괌이나 대만, 싱가포르에 네. 대해서 격리 없이 여행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네. 있다는 소식이 엊그제까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건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하늘길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인터파크도 그렇고요, 하나투어도 그렇고 항공사들 그 여행사들 이제 티켓 판매하는 부분들하고 패키지 상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해봤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회사들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전부 지금 사이판이라든지 괌 쪽으로 패키지 상품이라든지 항공권을 네. 팔고 있더라고요. 매진인가요? 매진까지는 아직 그 예정인데 열리진 않았어요. 열진 않은데 팔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백신 접종을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서. 그리고 사이판하고 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백신을 맞은 여행객 같은 경우는 그 자격리가 면제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 쪽으로, 그리고 사이판하고 괌 같은 경우도 미국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쪽으로 관광을 오게 되면 백신도 공짜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일주일 이내 같은 경우는 존슨앤존슨 한 달 네. 이상 치료하게 되면은 화이자인지 모더나를 공짜로 맞아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와이 쪽뿐만 아니라 미국 텍사스 같은 경우는 주정부 자체에서 여행객을 유도를 하게 되면서 와서 백신을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미국 가서 좀 한 달 있겠다. 예, 그 특히 뭐 회사나 네. 뭐 이런 다니지 않는 분들, 네. 나이 네. 어린 분들, 뭐 20대 분들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 부모님들, 예, 네. 한 달 동안 가서 머물다가 네. 백신 맞고 오겠다 하시는 네. 분들도 실제로 많으실 것 네. 같네요. 그리고 뭐 항공권이 네. 해외 쪽에는 비싸긴 하지만 예전 예. 성수기보다는 아직도 그 비행기표가 싸요. 그렇기 때문에 네. 혹시 미국 쪽에 지인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백신이 얀센하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아직도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화이자인지 모더나 기다리신 분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 마스크 그리고 해외여행까지 가능하다는 백신 인센티브가 백신의 접종률을 높이면서 항공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 높이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오늘 시초가에 공략하면서 목표가 2만 9천 원, 손절가 2만 5천 5백 원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